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윤미향이야. 윤미향은 시민단체 출신의 21대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충격적인 스캔들을 일으킨 전 민주당 정치인이야.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다소 충격적인 얼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나 임산부는 시청을 금하며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위가 약하거나 식사 중인 사람은 반드시 소화를 시키고 시청하길 바래. 그래도 보기 역할 수 있으니 너굴맨이 중간중간에 산소호흡자를 공급해줄게. 그럼 할머니 당근너, 윤미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윤미향은 1964년 경남 남해 출신으로서 이상할 정도로 학창시절 에피소드가 전혀 없는데, 어린 시절 사진으로 세계학자들이 추측해보게. 첫 번째, 맞바기로 활동하여 학창시절 추억이 없다. 두 번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안 톤식어 역을 하느라 결석이 잦았다. 세 번째는 찬반자의 추측인데, 아, 학교 가면 보이는 말 안 하고 콧수염 기르고 있던 애들이 이런 생각. 대학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한 윤미향은 이화여대 석사를 수료하고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암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으로, 한신대는 지금으로서는 귀한대 취급받는 쩌리 학교지만 예전 한국신학대학 시절에는 김대중 선생께서 인정한 마오조시 사관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배출한 좌파만 해도 거의 올스타급이야. 중국 길림성 출신의 무단방북 전문가이며 크림자 문성근의 아버지로 유명한 문익환, 국무장관을 유영철 풀어 따먹자고 주장한 김용민, 흑자 헬스보다 논리력 떨어져 최근 헬스 유튜버로 전업한 돌 김용욱 선생, 그리고 좌파계의 영원한 대목 더캐리건 한명숙 총리 등등, 이 조그마한 학교에서 배출한 좌파만 해도 한 트럭인데, 한 명만 더 소개하자면 정치인 범죄 코트 1위 청부살인교사로 사람 죽인 김영식이도 이 학교 출신인데, 오하느님, 이 학교 신학대 맞습니까? 그 후 윤미향은 대학원 재학 중 위안부 최초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고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명 정대협의 간사로 들어갔는데, 실무자가 없어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했다고 해. 그래서 단체의 기획과 활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며,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2008년 정대협 상임대표까지 3단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 얼굴 싱크가 가장 닮은 2단계 시절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이신 신미자 할머니께서 윤미향이 후원금을 삥땅치는 도둑년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야. 그러나 2008년 돌아가시게 되어 유언장에서나마 말하기, 정대협은 위안부 피를 빨아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는 거머리 같은 집단이며, 특히 윤미향이냐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저격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엔 어느 누구도 아는 척할 수 없었어. 생각해봐, 지금도 근데 그때 괜히 위안부 단체 건드렸다간 사돈의 팔촌까지 나베의 왁기작가 되는 건데 누가 뭐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씨발합성 존나 못하네, 이 정도는 해야지. 밥 로스라는 화가의 사망 보도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패러디한 저겁니다. 저게 나오는데요. 잠깐 왼쪽, 아 왼쪽. 왼쪽 실제입니다. 네, 괜히 뜬금없이 아침 프로그램에 저 사진을 냈는지.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공영방송의 오전 정보 프로그램에서 네.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희화화한 저런 사진을. 저거는 정말. 네. 그 후 윤미향은 신미자 할머니를 위안부 피해자 추모 명단에서 빼버리며 자신이 이 바닥 서열 1위임을 증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소녀상 수출 프로젝트였어.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전 세계에도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였는데, 문제는 이 소녀상을 설치할 때 제일 큰 수혜자가 훗날 정의연 이사를 하는 김모 작가였다는 것이야. 김 작가는 이 개똥 같은 퀄리티의 소녀상을 팔아 31억을 벌었고, 그것도 모자라 소녀상의 상표권 등록도 시도하였는데, 참 돈 벌기 힘들지? 진짜 다들 열심히들 산다 살아. 이후 윤미향은 이 소녀상 사업의 성공과 2015년 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배꼽을 맞추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5년 동안 탈북자 북송운동, 가드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 친북반 일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결과 2020 총선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을 받으며, 꿈에 그리던 국회 입성을 프리패스할 뻔 하였으나 시발령 검증해보니 21대 총선 최대 빌런이었던 게 밝혀지며, 윤미향과 정의연은 국회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어. 전체 공개해 주세요. 한 시간 20분 동안
나의 결심을 해줄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해소까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그만해주시고요.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공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낱낱이 그만해주시고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너무 추워요. 빨리 와주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네. 이렇게 정의연의 뻔뻔 기자 회견도 화제가 되었지만 윤미향의 흠뻑쇼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 해명이고 나발이고 초당 3리터씩 흐르는 그녀의 시커먼 고기육수쇼에 전국민은 식욕저하 섭식장애 및 각종 트라우마에 걸리며 무엇 하나 해명된 것 없이 측근만 또 당하며 얼렁뚱땅 인기가 시작되게 되었지만 몇 달 못 버티고 개버릇 난 못 주듯 레전드를 찍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코로롱 집합 위반 사진이야. 집합금지 위반 정도가 무슨 레전드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진 한 장에 윤미향의 모든 인생 행보가 담겨있는 게 일단 할머니 팔 집합금지 위반에 뭐라 하자 할머니 생일이라고 변명을 하였는데 이 씨발년아 할머니 생일이면 집합 위반해도 돼? 3일 전에 국민들은 모이지 말라고 페북에 글을 올린 상태에서 레전드인 게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을 기린다고 적어놨 할머니 당시 92이셨다 씨바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생일 파티가 생일자 없이 파티를 하며 연락 한 통 없이 축하를 전하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윤미향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위한 적도 없고 할머니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며 할머니는 집에 있어도 자신은 국회의원이니까 우아하게 와인 좀 마셔도 된다는 건데 이래서 못생긴 년이 와인 마시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어 못생긴 년이 담배 피는 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 팔 좀 빼! 이후 윤미향은 부동산 투자 의혹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로 손절각을 보고 있던 와중에도 앞으로 위안부 단체 욕하거나 자기 욕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윤미향법을 만들겠다 개꿀값 돌다가 검찰에게 그동안의 악업이 모두 고발당하며 이제야 참교육 당하는 듯 하였으나 씨발 1심의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 이 때문에 좌파들은 죄가 없는 윤미향이 불쌍하다 프레임 질중이지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죄가 없어서 무죄를 준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줬다는 건데 그니까 이제 2심에서 증명만 하면 바로 깜빵 간다는 거야 근데 1700만 원 횡령한 건 사실이라는데 왜 이렇게 처촉이냐? 사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재판 후원자분들께도 한 말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실 계획이신 건가? 이처럼 오늘은 윤미향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추녀는 얼굴이 못생겨서 추녀가 아니라 마음심 포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충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챗 GPT한테 마무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주네 아 그리고 최근 반일선동 슬슬 심해지는 것 같던데 이번에 간첩보좌관 사건 윤미향 보좌관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